자, 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세라님입니다. 자, 요즘 셀프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벗기 세차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아마 인구 대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벗기 들고 다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 벗기 세차에도 이 벗킷에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악세사리들이 있는데, 이 악세사리들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벗킷 악세사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차인데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세차를 보다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아이템들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잘 몰라서 사용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버킷이 있고 항상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패드. 일단 차를 닦아내니까 패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물질이 묻어있는 이 패드를 헹궈주기 위해 밑으로 이물질을 떨궈내주는 이렇게 그립가드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 액세서리가 있지. 추가 액세서리가 있지. 이건 내가 또 만들어 왔다고. 만들어. 아, 야. 그립가드 위에. 뭐예요? 이거 만들었다고? 이거를? 아, 이거를? 그냥 조립을 했다고요. 아니, 뭐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조립을 했다고. 아, 조립을 했다고. 조립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가 만든 것처럼 얘기하니까. 유스에 써 있고, 막, 웨이드 인 저기. 그러니까 조립을 했어요. 아. 정정 조립을 했다. 확인. 근데 그립가드 위에 이렇게 워시보드라는 액세서리 또 달 수가 있는데, 패드를 간편하게 문질러서 오염물질을 떨어뜨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예요. 이 바닥이 그립가드가 수평으로만 이렇게만 돼 있다 보니까는 이게 헹구기가 조금 그래요. 그리고 얘가 버킷 사이즈에 좀 안 맞는 것들을 끼면 이게 돕니다, 밑에서. 약간 흔들린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딱 고정되기 때문에 이 빨래판만 이용하면 된다는 거. 손목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 녀석의 가격은 이 정도인데, 이 가격 대비 이 모양새로 보면 이걸 이런 생각 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차 시장이랑 우리나라 세차 문화가 많이 발전하면서 좀 추가된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미트 슬라이드라는 제품이에요. 얘를 빼고. 이렇게 애초에 사선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물 빠짐도 이 끝머리 보이세요? 이 구멍이 커지다가 아주 작아지는 거. 중간중간 물 막아주는, 회오리를 막아주는 생김새도 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버킷에 이런 식으로. 아이고야, 정말 조심 좀 하세요. 다 젖었네. 이렇게 사선으로 집어넣고 딱 고정이 됩니다. 움직이지도 잘 않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빨래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립가드랑 워시보드가 일체형인 제품이에요. 그렇죠. 일체형으로 나온 그런 제품인 거죠. 예,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쇼핑몰이 제거 좀 최대한 줄이라 그래요. 굳이 쓸 이유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편리하게 이런 제품들이 나왔다 보니까. 왜냐면 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사실 뭐 그렇거든요. 이런 일체형이 낫지. 일단 다음으로 가볼게요. 또. 다음 아이템으로. 아,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출시되는 것들이죠. 이거 이름이 뭐예요? 오토오시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그치? 얘는 진짜 잘 만들었어. 만져보면은 그립가드 같은 경우는 진짜 힘주면은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거는 이미 여기도 부러뜨렸고, 이거는 진짜네. 이거 진짜 부러졌네. 진짜 부러졌어. 그러니까 얘도 배송 중에도 엄청 많이 부서지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전완근 운동을 해서 팔목에 힘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해도 좀 살짝 잘 부러졌네. 왜 그래야지 이해하셔? 이 끝머리 이런 데 깨지는 것도 솔직히 좀 많고, 이게 한번 부러지면은 느낌이 찝찝합니다. 이물질이 일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진짜 올라옵니다. 그리고 케미컬 가이에서 나온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더트트랩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일단 생김새만 봐도 되게 튼튼한 느낌이기도 하고, 요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런 느낌이에요. 뒤를 봤을 때는 자, 요렇게 구멍이 징그러워. 내려가는 구멍은 크나 맨 밑에 있는 구멍은 작기 때문에 실제로 회오리가 일어나지 않고 이물질이 올라오는 게 가장 최소화된 아이템인데, 역류를 방지해주는 아이템. 이것도 저는 진짜 디자인이나 그다음 이렇게 뒷면에도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까지 구멍이 점점 작아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위에 장점이 그 발 밑에 검은색 프로예요. 네. 그걸로 이제 안 움직이게끔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을. 이게 왜 있냐면은 버킷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녀석들의 액세서리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타이트하다 얘는. 얘는 물 빼면은 안 나오겠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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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튼튼합니다. 예. 왜 말씀드리냐면은 2버킷 세차 개인적으로 안전하죠. 버킷 두 개 갖다가 하나는 헹구고 하나는 이제 거품 올려서 3버킷 세차하면 더 안전하겠죠. 4버킷 세차하면 더 안전할 거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요즘은 아이템들이 너무 잘 나옵니다. 2버킷 쓰는 거랑 이런 좋은 아이템 쓰는 거랑 차이가 큰가 하면 제 생각엔 크게 볼 차이 없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물떡으로 만들. 괜찮아? 아. 뭐 아니, 내가 들게. 아, 뭐야 빈통이네. 우리가 회차를 하다 보면 18리터 물을 채워야 돼요. 편의점에서 물 2리터짜리 6개짜리 사물을 그 여기 손가락 아프고 겁나 큰 거 같죠. 집에 주문하기 힘들지. 마찬가지로 18리터나 채우게 되면 18kg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걸 매번 들고 다니면서 자 이렇게 뭐 적셔가지고 닦고 조금 이동해서 천장 올라갔다가 또 닦고 또 들고 어디 가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바퀴 달린 녀석입니다. 돌리라는 악세사리죠. 딱 봐도 아시겠죠. 왜 만들어졌는지. 얘를 이곳에 담고 양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이 녀석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차할 때 끌고 다니면서 세차할 수 있다는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 그나마 좀 하자라고 말하면은 약간 아쉬운 점. 싸구려 바퀴를 갖다 껴놓고 이 싸구려 바퀴를 교체하게끔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합니다. 이 빨간색 바퀴, 이 작은 바퀴 이거 굉장히 별로입니다. 일단 밑에 트렌치에 걸리고요. 그리고 세차장들은 바닥에 먼지를 안 날리게 하기 위해서 아스콘을 시공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일반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콘 바닥에서 얘가 엄청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오래 사용을 하기가 좀 힘든다는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리의 바퀴를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큼지막한 우레탄 바퀴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다가 우레탄 바퀴는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와줍니다. 어디가? 돌리라는 아무튼 버킷을 담아주는 용도의 아이템이 하나 있다. 아 그렇죠. 조금 비싸다. 싸졌으면 좋겠다.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자 돌리를 설명해 드린 김에 뚜껑도 소개해 드릴게요. 뚜껑 코지술이라는 이제 악세사리인데 이제 돌리 위에 올려놓고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천장이 높은 SUV를 닦을 때 밟고 올라가서 천장을 올라가 주셔야죠. 눈으로 보여드려야 확 이해가 되신다니까. 근데 잠깐만 돌리 위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바퀴를 고정하면 되죠. 딱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천장을 닦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이 녀석을 이렇게 돌리에도 집을 수 있어서 자 이렇게 가서 회세척을 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냥 정말 이렇게 앉아있으면 정말 허리 아프고 막 이렇게 고관절 아프고 다음날 배들이 푸들키나 혹은 하체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엉덩이 내리는데 아프신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허리 쪽 통증이나 유연하신 분들은 사용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자, 이 녀석을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 반마시를 이렇게 바퀴에다가 씌울 수 있게끔 흠이 이렇게 있어요. 흠들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뒤집어서 꽂아주면 마찬가지로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바퀴 안에 케미컬들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트렁크에서 있다가 넘어진다 해도 그렇지. 약품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 세차할 때마다 이걸 뜯어서 해야 되냐는 아닙니다. 이걸 돌려서 열면은 이렇게 버튼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 또다시 돌려서 닫으면은 보관도 가능합니다. 여봐요. 맞아. 뭔데요? 단마실의 단점. 꽂아져 있으면은, 사이드 버킷 사용할 때 좀 불편합니다, 많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는 이게 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단마실을 빼야 한다는. 그리고 다시 한번 꽂아볼까요? 다시 한번 꽂으면은, 딸깍. 딱만 붙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으야. 특히 이럴 때 나도 야 이때 약간 세차장에서 우월함 난 이런 거 쓴다라는 거 편리하잖아. 허리가 부담이 안 가잖아. 허리가 요즘에는 판매하시더라고. 이거 뭐지? 이름은 모르겠어. 고무줄. 아 이게 뭐였지? 군대에서 우리 그 해보셨죠? 그 낙하산끈 갖다가 고무링 만든다고 그거 끈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좀 길다랗게서 끈을 잡고 다니시더라고. 맞아 그렇게 하면 더 편하기는 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닦을 때 사용하는 세차 버킷 그거보다 이 작은 것은 휠버킷이라고 합니다. 요즘 휠 세차하는 거를 엄청 감성적이게들 다들 잘 찍으세요. 진짜 이쁜 애들 찍고 IK 한번 주시겠어요? IK요? 뭐 예를 들어서 촥 펌핑이 덜 됐어. 어떤 나라에서 일단 내 잘못이야? 당연하죠. 야 이게 애들이 보면 뭐 너 인터폴 같은 데 잡혀가야 돼? 인터폴 거기 나온다고? 아. 그리고 이게 누가, 아니. 아니. 그리고 누가 이 팁을 가로로 해놓나, 임마. 이거 세로로 해야 좀 깐지지.
필 세정제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꼬막측 분무기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멀리 안쪽을 닦았어요. 쑤시고 나왔어요. 그럼 이 찝찝한 걸로 그대로 다음 휠을 보통 들고 다니면서 세척하면서 하거나 브러쉬도 말아주고 타이어도 타이어 브러쉬 넣어주고 뭐 일단 애초에 물도 안 묻혀져 있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럴 때 그냥 한 번씩 담가서 사용하기 좋고, 갈변직을 해서 지금처럼 막 나왔어. 네 얼굴처럼 이렇게 막 부러워. 이걸로 그대로 다시 타이어를 가든지 휠을 가든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기 않기 때문이죠. 분명 이건 철분이고 분진인데 이제 그 다음 길에 그대로 쓰면 괜찮을까? 예민한 휠들이 요즘 엄청 많잖아요 했을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헹궈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휠버킷 두 개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뭐 버킷에 투버킷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버킷에 애초에 깨끗한 물로, 지금처럼 화장품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로 뿌려주시거나 헹궈주실 때도 많이 쓰고, 잘 헹궈주고 나서 이 드럼물에도 넣기 좀 그렇다 했을 때 애초에 여기에 화장품 물을 좀 더 섞어서 여기서 이렇게 헹궈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이랑 함께 이곳에서 헹궈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부드러운 물을 씻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틈새를 막 잘 닦아줬어요, 이렇게. 그러고서 이 가장 중요한 엠블럼을 오염된 걸로 닦지 않게 했을 때 그때 사용해주는 겁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브러쉬질을 해줍니다, 보통. 애초에 스노우폼을 미리 뿌려놓고 하겠지만 보통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버킷 뉴스들을 그냥 이런 데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버킷도 이런 식으로 톡 하고 넣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버킷에 물 한번 받아놓고, 뭐 여러 가지 휠 버킷이나 여러분들 물 받아놓고 프리워시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브러쉬를 사용하실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휠 앤 타이어를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은 이 버킷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준 디테일링 샵 사장님 느낌이 날 정도로 초보분들도 딱 이 정도의 이 장비만 있으면 되게 고수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액세서리 이름은 미니 버킷이라는 액세서리인데, 용도는 이제 요 핸드 버킷하고 이제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맞아. 근데 하지만 이렇게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버킷의 크기들이 제조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 끼면 또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립가드는 안에 들어가서 놀면 안 돼요, 지금처럼. 근데 이렇게 노는 경우에 잘못 샀다 했을 때 사용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픽슬 가드. 내가 버킷이나 그립가드 잘못 샀다 그래도 하나 더 사야 된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저 녀석을 옆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꽂아 넣고 좋습니다. 자, 이러고서 집어 넣으면 보다 부피가 좀 커졌기 때문에 안에 타이트하게 꽉 들어갑니다. 고정이 확실하게 되는 거지, 흔들리지 않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물 버리면 또 아까운데 아무튼 뒤집어서 흔들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손가락 넣고 빼줘야 나온다는 거. 근데 이런 점들은 좀 또 다녀. 어디 있어? 잘 찾아봐요. 외닥스도 나오네. 야, 이게 나오네 여기서. 야, 이게 왜 나와? 야, 이게 나 변했어. 이게 레벨업 해가지고 뭐야? 지금 현타 왔어 살짝.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편의점에서 2리터짜리 물 6개 사면 손가락 여기 많이 찢어져요. 아파 죽잖아요. 자국 많이 나고. 그거는 들고 가다가 나 같은 애도 잠깐 내려놓고 반대로 들어요. 맞아. 근데 그게 손잡이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헬스장에서 똑같은 12kg 들었을 때 어때요? 좀 편안하죠? 진짜예요. 손잡이 모양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 이 녀석 보세요. 이 쇠를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미끄럽고 아프고 하겠죠. 이 작은 거는 그나마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손이 아파요. 좀 해지지 않을 정도의 그 퀄리티를 가졌달까? 지금 얘를 좀 하자가 이걸 자르는 다음에 사용을 해야 돼요. 같은 제조사 길이가 아니어서 일단은 그런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오. 방향을 잘 맞춰야 돼. 저도 알죠. 아니 줘봐. 아 진짜. 아 답답해. 자, 보셨죠? 제가 한 거. 이런 식으로, 일단 옆으로만 보여드렸는데, 훨씬 그립감이나, 뭐랄까, 제 손이 좀 큰 편이에요. 일반 사람보다 좀 큰 편인데, 보통 헬스장에 있는 아령 정도 느낌으로 그립감이 납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없다는 거. 그리고 확실히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체감상 물이 덜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여성분들은 이걸로 해서 드시는 분들은 좀 열이면 열 아파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손가락 엄청 아파하시더라고요. 적응 안 될 때는. 모두 다 설명이 된 것 같죠, 이제? 네. 버킷에 대한 액세서리들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립가드하고 아까 워시패드하고 아까 뭐지? 그 버킷만 있으면 세차도 돼요. 세차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다 보면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뭐 하다 보면 느껴요. 아 이런 거 없나 알겠지. 아 이 부분에서 이거 할 땐 이게 좀 불편한데 라는 게 꼭 생긴단 말이지. 근데 사긴 샀는데 잘못된 걸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아 맞아.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시면은 뭐 이건 진짜 그때 샀는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안에 카센트는 얼마나 타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 모양새들 있잖아요. 이거 생긴 데는 솔직히 내가 판매하는 입장이면서도 저기 좀 한데 솔직하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옆에 사이에 홈 보여요? 네. 그죠? 잠깐만요. 얼굴 가려야 되나? 가늠새, 가늠물? 어, 오케이, 잡았어요. 자, 이 홈이 여기에 딱 맞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킷 전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이거 다이소나 저기 이케아 가서 사시는 분들 진짜 많던데. 어, 맞아요. 이거 세차용품으로 구분해서 나온 아이템들 아닙니다. 그, 저 페인트 칠할 때 썼었어요, 저거. 이거? 네. 그래서, 세차용품 시장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세알람에서 구매하면 더 좋고,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변 다이소나 철물점만 좀 가보세요. 오히려 이런 것들 진짜 세차에, 저거에 세차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내 눈이 좀 이상해서 맨날 그런 걸로 보면 보이나?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 다 그래. 정상적인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그런 거 원래. 하여튼 그렇다는 거. 무엇보다 일단 재밌게 세차하려면 장비가 늘어나는 것도 맞는데 그게 꼭 돈으로만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세차용품일지 뭐가 알아? 그냥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페인트통 20리터 사는데 그립가드가 맞아. 그건 버킷이지. 네, 이렇게 너무 과소비하지 마셔라. 너무 유튜버들만 따라하시면서 그러지 마셔라. 진짜 이런 장비 하나씩 사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괜히.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